20% 정도 할인하면은 사장님이 미친 건 아니고요. 오늘 새로운 기여 가지고 사모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장님은 30%씩 확확 미치고 사모님은 이렇게 말려서 한 20%만 미쳐. 그래. 버즈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항상 밑도 끝도 없는 드립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병호 선생님이지만 그리고 항상 뭐 대본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뭐 그런 드립들을 날려주시지만 오늘은 진짜 예상도 못했네요. 사모님이 미쳤어요 시리즈. 네. 듣도 보도 못한 네. 갑자기 네 사모님은 이 방송을 뭐 관심이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모님이 관심이 깊어요. 아 사모님 관심 깊으세요? 옛날에 우리 막 이거 막 아 맞아 이거 도배도 도와주고 도배도 하셨지. 예. 사모님이 깊어요. 그렇군요. 예 얌전하시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은 한 20% 정도 미치면 많이 미친 건데 사장님이 이렇게 사장님은 때, 돌아버린 거예요. 아예 그렇게 하지 말고 20만 해. 해. 애기 분유값 뭐 이런 식으로 뭘 30을 하고 그래. 그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게 망하게. 사모님 미쳤어요. 네, 사모님 미쳤어요. 네, 앞으로 20%는 사모님 미쳤어요. 시즌인 걸로. 알겠습니다. 네, 리미티드 에디션 에피폰 일렉기타 레스폴 커스텀 100주년 기념 모델 1년 되시고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127만 원인데 사장님이 더 할인하려고 했으나 사모님이 말리는 바람에 20%만 해 네. 해서 95만 2천 원이 네. 된 기타. 이게 지금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나와가지고 털어버리는 재고가 아니라 따끈따끈한 기타입니다. 이거 예 저희 새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예, 따끈따끈한 기타. 그러니까 보통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다고 해서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바로 붙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가 이미 예전에 했던 기어를 할인율을 재적용해서 리바이벌 리뷰를 했을 때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리뷰를 하지 않았던 기어는 할인율이 많이 적용되더라도 미쳤어요 시리즈로 나오진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사모님을 이제 네. 사모님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제 차이나. 네, 메이드 인 차이나요. 네. 네. 체리 마호가니 체리가 마호가니 비니어가 올라갔고요. 네, 내추럴이 AAA 플레인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개가 탑이 다르고 그리고 실제로 무게도 약간 다른 거 같고요. 무게도 약간 다른 거. 노브도 다르고요. 예, 노브도 다르게 생겼죠. 노브랑 그러니까 그 바인딩 크기도 약간 달라요. 요 정도면 다른 모델이 아닌가 네, 그런데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같은 모델인데 색상만 다른 것도 리뷰를 갈라서 한 적도 있는데 네. 이걸 왜 리뷰를 따로 하지 싶을 정도로 갈른 적도 있었는데 네. 얘네들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애들인데 같이 사모님이 통이 크신 것 같아요. 사모님이 야 그거 많이 하면 애들이 안 봐 그래가지고 같이 해 20% 뭐 같이 하지 뭐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파니 마우 나중에 베이스랑 같이 하겠다. 그거 다 같이 해 똑같이 생겼잖아. 네. 네. 네 마우가니 60년대 슬림테이프 디프로파일렉 네. 마호가니고요. 알았어, 마호가니지 그럼 무슨 네, 네 마호가니입니다. 네, 그로버. 그로버도 이게 되게 멋있죠.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임페리얼 버튼이래요. 네, 임페리얼 버튼. 스텝드 임페리얼 버튼. 아 이게 계단형? 네, 임페리얼. 이거 계단형 왕좌. 계단형 왕단추. 왕단추. 네, 네. 그러네요. 네. 계단 왕단추. 네. 그리고 픽업은 에피폰의 프로버커 2-3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코일 태핑이 되는 예, 것 같은데 되는 네. 네. 스플릿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 하드웨어가 참 잘했어요. 금장 이게, 예, 요게 스커트 저건데요. 네. 끝에 턱이 있어갖고 뽑기가 쉬워요. 아 그렇군요. 아 요거 생각을 아 여긴 필요가 여기 필요가 없죠. 예, 요 아주 잘했어요. 아 좋네요. 아 기가 막히네. 얘는 스피드 노블에서 오, 얘는 또 뽑히는 맛도 또 달라. 예. 얘는 따로 리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그냥 같이 그냥 해. 같이 해. 똑같이 예. 생겼어. 아, 그렇죠, 네. 예. 사모님 한번 뵙고 싶네요. 무슨 뽑히는 맛까지 따지냐? 이게 뽑히는 맛이 달라. 뽑히는 맛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저게 훨씬 더 달라. 다른 기어야. 다른 기어. 네. 무게 재보겠습니다. 키 일단 먼저 재보고요. 키 100 보겠죠 뭐. 101. 101? 네, 101 조금. 101이에요, 101. 이게 엄청 무거워요. 근데 뭐라 그랬지? 4.45, 4.5. 아, 그 두 개를 들고.
근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네, 550g 정도, 4.45? 4.55로 할까? 저는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마음을 다시 고쳐먹었어요. 네. 3.9, 4.1. 해보시죠, 이거부터. 네. 그렇게까지 무겁진 않은 것 같아, 들다 보니까. 4kg 넘어, 이거 무조건. 안 넘을 것 같은데. 오! 봐봐! 3.9, 3.96? 4.1 나오나요? 우와! 야, 기가 막히다. 오! 4.07. 와. 그렇습니다. 너 잘 되는구나, 이제. 무게는 그냥 4로 하겠습니다. 4. 자, 별걸 다 맞춰. 자, 차라리 그냥 육속간을 해라. 음악 때려치고. 47이요? 47인 것 같아요. 47인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운다 이렇게 뭐 안 보이지 잘? 81. 47, 80 이것도 독특하네요. 네, 47, 81 처음 보는. 이건 좋다. 아. 이게 육중하네요, 진짜. 고급지네요. 어, 임페리얼하다 이거. 어이, 4만해. 어, 진짜 그 음과 음 사이가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매끌매끌하네요. 아이고 좋다. 네, 저는 싱글로... 이게 싱글이 어떨까가 되게 에피폰은 최고죠, 네 이거. 좋아요. 에피폰은 험싱 전환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죠. 아, 이거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네요. 아유 좋다 이거. 자, 마샬. 어, 어택감이 참 좋아요. 막 귀에 딱. 전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드네. 마샬게인 좀 들어. 소스틴도 좋고요. 마샬게인 저거 그 톤 노브를 좀 약간은 네. 약간 요렇게 놔야 될 것 같아요. 네. 베이스도 있고 어떻게 할까? 자, 게인은 8이고요. 와! 기타를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뭔가 더 락킹할까요? 톡 쏘는 맛이 좀 더 있을까요? 전 예.
둔지가 이게 더 넓군요. 둘 다 둔기인데 얘는 약간 거기에 날까지 잘 갈려 있는 느낌이에요. 네. 어우 좋다 근데 이거. 근데 이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러세요? 내추럴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이쪽이 제 취향인 것 같아요. 난 이게 이뻐. 이거 선생님 이 취향. 네. 저는 이거. 이마이너로.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줄평 1384회 스튜디오 T모델 에? 이분 대단하시네요. 정말 명 한줄평들이 있었지만 천상천하 유아나덜로님 아 오랜만이십니다. 네 이거를 3개에 걸쳐 달아주셨는데 동작 그만 커스텀샵이냐? 뭐야 생톤하고 개인톤 오구로 쳤지? 내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 새끼야? 증거 있어? 증거? 되게 증거 있지? 너는 이누 씨에게 SG를 줬을 것이오. 그리고 병호쌤한테 줄려는 이거 5구 아니여? 자 모두 보셔. 병호쌤한테 5구 VOS를 줘서 지름을 끝내겠다 이거 아니여. 스콰이어 쓰고 있네 미친 새끼가. 벌교그 기타 봐봐 그거 혹시 5구야? 기타 건들지 마 손모가지 날아가 분게 저울 갖고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잠깐 그렇게 피를 봐야겠어? 구라치다 올림 피 보는 거 안 배웠냐? 좋아 이 기타 오구가 아니라는 거에 내 기타 모두와 내 꾹꾹이를 건다 쫄리면 돼지시든지 이놈이 여기서 약을 팔어? 천하의 아기가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 핸드싱크냐? 핸드싱크 핸드싱크? 오냐 내 기타 모두하고 내 꾹꾹이를 건다 둘 다 묶어 준비됐어? 까볼까? 네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공짝짝 스튜디오네? 스튜디오요 한줄평 스튜디오를 아냐고요? 이제까지 본 쌩얼 기타 중 최고였어요 대단합니다. 이 타짜 패러디. 내 기타 방탄이야. 예. 그건 아저씨죠. 이 기타 방탄이야. 네. 아 근데 되게 정말 찰지게. 아 이게 너 스튜디오네. 스튜디오네. 스튜디오요. 이거 너무 웃긴데요. 이거 뭘 드려야 될까? 손모가지 날아가 본 게 저울 가져와. 네. 저걸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는데. 저기 그거. 이거 뭐 하프 더즌이라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하프 더즌을 드려? 화투를 하나 드리겠어? 화투. 화투 더즌? 네. 네. 하프 더즌하고 네. 화투 드릴까요? 말까요? 아, 뭐 화투를 드리든가 하프 더즌을 드리든가 뭐 제피님이 어쨌든 이렇게까지 정성스러운 한줄평 사실 타짜 패러디가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지만 저희 또 기가 막히게 악기 리뷰에다 이렇게 녹여낸 건 또 처음이네요. 이거 진짜 내 기타 전부하고 꾹꾹이를 건다 죽이네 이거. 야, 쫄리면 돼지든지. 저울 가죠. 아기가 손가락이 왜 이렇게 길어? 핸드싱크냐? 이것도 너무 웃기고 동작 그만 커스텀샵이냐? 일단 여기서부터 빠져들었어. 이 사람 뭐야? 생톤하고 개인톤 5구로 쳤지. 아 이거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네, 아 천상천하 유아나덜로님,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천상천하 유아나덜로님이 충격과 공포의 한줄평으로, 네 거의 뭐 이거는 여러분 한 번만 3, 4분기나 이럴 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네. 이 거의 연말에... 뭐 연탑 한줄평 후보로 네. 바로 올라가셨는데 연말에 기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한줄평 잘 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까요?
한줄평 이 고민됩니다. 빨강이 이게 이게 마호가니 탑이 좋은지 비니어 이게 메이플 탑이 좋은지 고민되지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요게 더 마음에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비니어 메이플 비니어하고 마호가니 비니어하고 약간 사운드 기조가 살짝 다르긴 다른데요. 더 두툼해요. 네, 어쨌든 한 모델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통하는 사운드 기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취향을 말씀드리자면 요걸 말씀드리겠고요. 고급스럽게 다 되는 에피폰의 최상위 레스폴을 드리겠습니다. 그 잘 만들었네요. 뭐 없는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 연주 기능이 없는 기타 중에서는 최고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자동 연주 기능이라는 것도 참 정말 주관적인 선생님만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자동 연주 기능은 한 선생님은 500만 원 넘어 500만 원 넘어가는 거예요. 소주 대 냉면 몇 대 몇 네 개만 드렸어요. 네 개고요. 네, 일단 에피폰 기타에 저는 이거 푸시풀 들어간 거는 기본적으로 좀 좋아요. 인상이 야, 이게 너무 써먹을 수 있는 활용도가 많기 때문에 거의 팬더 기타 소리까지 나요. 네, 잘 쓰시면 아이바니즈, 네, 잘, 아이바니즈 네, 잘 만들면 그런 느낌까지 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무거움과 가벼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기타 레스폴 커스텀 100주년 기념 아웃핏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레스폴 시간에 또, 선생님이 딱 여기 있네요. 네, 잘생겼어요. 네. 젊었을 때 사진으로 박아놓으셨네요. 네. 아주 임페리얼한 기타 같이 잘 봤습니다. 레스폴 탄생 100주년 기념이구나. 아, 레스폴 탄생 100주년 기념이구나. 레스폴 선생님이 1916년생이신가 보죠? 1915년생. 아, 15년생. 2015년. 그렇군요. 네, 100주년 탄생 100주년. 네. 또 에피폰의 기타 이번에는 토니 아이오미 시그니처 SG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커스텀 모델이에요. 기대가 되네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토니 아이오미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